수평잡기의 원리에 대해 알아봅시다. 수평잡기 원리란 무엇일까요? 수평이란 어느 한쪽으로 기울지 않은 상태를 말해요. 수평을 이루도록 하는 것을 수평잡기라고 해요. 수평잡기의 원리는 수평대, 양팔저울, 시소타기 등 다양한 곳에서 찾을 수 있어요. 수평대의 가운데에 놓인 받침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 같은 거리에 물체를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? 만약 기울어진다면 기울어진 쪽의 물체가 더 무거운 거랍니다. 만약 기울어지지 않고 수평이 유지된다면 두 물체의 무게가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. 수평대가 수평인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무게가 같은 물체는 같은 거리에 있어야 해요. 무게가 다른 물체일 경우 무거운 물체가 받침점 가까이에 있어야 수평을 유지할 수 있어요.